우리 육군이 미 육군과 함께 과학화 전투훈련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중대급 이하 소부대만 참여했던 미군의 규모를 대대급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첨단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정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련 시작에 앞서 한미 육군 장병들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이즈 장비 등록에 분주합니다. 사격전 영점 조정은 필수. 장병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자신이 수령한 총기의 영점을 조절하고 훈련 준비를 마칩니다. Two left. That's good. K1 전차 기동 훈련도 전개됐습니다. 지축을 흔들며 기동하는 K1 전차 뒤를 이어 K808 차륜형 장갑차와 교량 전차 등 다양한 전력이 작전 지역으로 향합니다. 육군은 기존 무박사의 훈련 방식을 공격 방어 작전 각각 무박 3일씩 두 차례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훈련 강도와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연마한 모든 전투 기술을 쏟아부으며 훈련이 아닌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자유해방패 훈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한미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은 21사단 백석산 여단, 육군의 첨단 전력인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 미 2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한길대대 등 장병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It's a great feeling to be able to do training such as KCTC with our Korean allies, just to kind of showcase to the world our interoperability and lethality in the event that we are called to fight tonight. 육군 장병들을 실은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작전 지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기동을 멈추자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장병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적들을 경계하며 빠르게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주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곧이어 미 장갑차 두 대가 작전 지역에 도착하고 미군 장병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미 장병들도 빠르게 사방으로 터져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실제 전장 같은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기상과 전투 피로를 극복하고 지속되는 전투를 치르며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연합 합동 야외 기동 훈련을 통해 공세적 기질을 강화하고 한미 상호 운용성과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